나타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때부터 입안에 침이 쉼 없이 말라갔고 어떤 음식물도 쉽사리 삼킬 수가 없었다.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힘겨웠다고. 실제로 6년 동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피디님도. 6년 동안 밥을 안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잖아요. 어떤 거요? 밥을 만약에 일단 밥 냄새부터 안 돼요. 아. 밥 하는 냄새 있죠, 왜. 아예 그때는 구토가 나와버려요. 먹진 않아도. 우연찮게 이제 커피를 평소에도 좋아했으니까 먹어봤어요, 이제. 입에서 침이 도는 거야.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아내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갔다. 죽도 써드려보고, 밥도 맛있게, 좋아하는 반찬 그 전에 했던 것 좀 해드려보고, 그래도 이제 밥 냄새 자체를 싫어하니까, 가장이 밥을 안 먹으니까 자연히 나도 같이 안 먹게 되고, 그러니까 밥을, 식사를 거의 안 챙기고, 집에서 밥을 자꾸 안 해먹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고생하셨네. 아직 제가 못 먹으면 식구 마음도 아플 테고, 또 그런 모습 보면 저도 안 좋고, 그러고 이제 저었을 때, 혼자 울고. 아, 어머님이. 아내에게 지난 6년은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세월. 언제부턴가 아내도 남편처럼 편하게 밥을 넘겨본 일이 없다. 고맙시다. 가족들 앞에 남부럽지 않은 가장으로 다시 서기 위해 선택한 커피지만 그동안 일상의 작은 행복을 많이 놓치며 살아야 했다. 제가 그렇게 있겠어요, 이제. 아프진 않는 거. 밥에도 같이 먹는 거. 더 이상 크게 바라는 것도 그래요.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 3주 전부터 아저씨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 조금씩 밥 먹는 연습을 시작한 것. 이 정도면 딱 맞아요. 그나마도 아직은 제대로 씹지 못하고 물과 함께 후루룩 마시는 것에 가깝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을 믿는다. 마음과는 달리 몸은 밥보다 커피를 찾는 아저씨. 이대로 정말 괜찮은 것인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얼마인데 목이 타니까 신나니까 이제는 뭐 먹어도 될 거 아니야. 한 시간 있다 주세요. 괜찮아요? 네. 드디어 결과가 나왔는데 커피만 드시고 과연 지금까지 살아계셨다고 그러면은 조금 요거는 희한한 일이죠. 보시면 커피의 열량이면 식사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영양 불균형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저씨의 몸은 놀랍도록 정상에 가까웠다. 현재로서는 지금 커피를 많이 드시는 것 때문에 생긴 특별한 부작용으로는 요 고지혈증 정도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고지혈증도 아직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근본적인 병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그 마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축이시고 수분 섭취를 하시고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자주 입에 머금다 보면 증상이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그날 오후 몰래 아저씨를 찾아 나서 봤는데. 저도 찾아왔어요. 이거만. 잠깐만 아버님. 잠깐만. 또 커피 드시고 계세요? 아니 무슨 안 돼. 할 수 없어요. 이거 먹어야지. 이거 안 돼. 목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아유 그게 이게 금방 돼요. 그게 금방 돼요. 바로 끊었죠. 뭘 또 주시냐고. 뭐. 그래도 기분은 한결 좋아지신 모양. 잠깐만 이거. 표정은 좀 뿔. 예, 이게 내가 직접 생산한 거니까. 예. 내가 농사 짓는 게 대표인 거고. 예. 그러고, 나 이거 커피 끊는 의미에서. 예. 내가 이거, 한 봉지 내가 내 양 드릴게. 이거 진짜 아까운 거예요. 내가 보통 김치를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이다수님, 이거 쭈질했잖아. 예. 우선 하나 내립시다, 이거. 아버님, 꼭 성공하시고, 저는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그래, 내가 성공하면 내가 전화를 차라리 한 번 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저씨.